안녕하세요, 바라기 친구들, 혜선이에요. 자, 여러분, 오늘은 하늘이 너무 예뻐요. 날씨도 너무 좋고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올려나 봅니다. 이미 왔나? 여튼 가을이 오면 또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해 책을 읽고 몸의 양식도 쌓기 위해 식욕이 그렇게 땡기는 계절이잖아요? 그래서 오늘은 치킨을 먹을 겁니다. 먹고 싶은 게 또 있었어요. 뭐냐면 사실 치킨도 좀 많이 땡기긴 했는데 요즘 제일 땡기는 건 치즈볼이라고 아세요? 저는 그거를 최근에 처음 알았거든요. 나는 왜 이렇게 좀 문화와 좀 동떨어져 있는 사람일까 싶을 정도로 그 치즈볼이란 거를 이번에 처음 알고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되게 맛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치즈볼이 있는 BHC 치킨 뿌링클을 시켰고요. 뿌링클을 시켰고요? 치즈볼을 실컷 양껏 시켰으니까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으러 갈까요? 잘 먹겠습니다. 아, 제가 맛초킹을 시켰네요. 뿌링클이 아니라. 왜지? 뿌링클? 맛초킹? 뭐지? 제가 맛초킹 처음 먹어보거든요? 맛있네. 역시 치킨은 뼈 있는 게 짱인 것 같아요. 치즈볼 드디어. 우와. 우와. 그런 맛이구나. 치즈볼 안에 있는 치즈에 뭔가 양념이 돼 있어요. 약간 요거트 맛도 나는 것 같고. 맛있네. 빵도 맛있어요. 그 치즈가 쏙 빠져 나가니까 안에가 통 비워져 있는데 맛있네요. 이래서 나도 치즈볼 치즈볼 하는구나.
치킨 혼자 먹으면 좋은 점. 자리 두 개 다 내 거예요. 얘가 생각보다 간장치킨이라 해가지고 약간 짤까봐 좀 걱정했는데 너무 자극적이고 짠 간장치킨 같은 것도 많으니까. 근데 엄청 짜지도 않고 적당히 약간 달달한 소스도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. 약간 내 취향이야. 여기 밑에 소스가 되게 모여있어서 소스가 되게 진하다 맛이.
그러고 보니까 말 한마디 없이 먹었네요. 멘트를 너무 안 했잖아. 제가 맛초킹 처음 먹어보는데 얘기했나? 맛초킹 처음 먹어보는데 생각보다 진짜 정말 제 취향인 것 같아요.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진짜 치즈볼도 맛초킹도 둘 다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가지고 더 중독적이게 계속 먹게 되는 맛? 역시 치킨은 옳은 것 같아요. 치킨은 사랑이지. 제가 항상 뭐라고 했죠? 음식은 적당히 맛있게 먹는 게 최고라고 했죠? 나머지 치킨은 이따가 편집을 하면서 배고플 때 마저 먹기로 하고요. 이 치즈볼도 먹고 싶을 때 데워가면서 간간히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혼자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애기들도 맛있는 거 좀 주고. 여튼 이렇게 치킨 먹방 오랜만에 해봤는데요. 오랜만에 치킨을 먹으니 기분이 너무 좋고, 역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에는 다 이유가 있나봐요. 치즈볼이 진짜 생각보다 좀 더 맛있어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오늘도 만족스러운 먹방이었습니다. 저 혼자 만족스러웠나요? 저 혼자 약간 사심 치우는 방송이었나요? 여러분들도 제 먹방을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제가 그저 먹기만 하는 이 컨텐츠를 싫어하진 않으실까 약간 항상 마음 졸이면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. 또 제가 라이프스타일 컨텐츠인 만큼 여러분들께 뭔가 어딘가에 놀러가는 영상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촬영 예정을 열심히 잡고 있으니까요. 또 저의 재밌는 다음 영상 기대해주시고 우리 또 다음에 봐요.